안녕하세요. 이후준입니다. 공학수학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목차입니다. PCA, PCA의 수식, PCA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A입니다. 이제 PCA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적시키는 차원 축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시각화가 잘 되고 노이즈가 제거가 되면서 이로 인해 메모리가 절약되고 모델 성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CA의 수식입니다. 분산과 공분산의 수식인데 저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분산이 의미하는 것은 약간 한 변수에 대한 거리를 말하고 공분산은 이제 얼마나 퍼져 있는지의 정도를 말하는데 PCA가 데이터들의 분산을 가장 잘 표현하는 축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식을 알아야 합니다. PCA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어, 영어 성적에 대한 표가 있는데, 분산의 단위 차이로 인한 분산 왜곡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공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를 해줍니다. 이 표준화된 값을 가지고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저희는 이걸로 고유 값을 구할 것인데, 이 공식을 사용하여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2차 항식이 나오는데,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고유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유 값을 구한 것으로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할 건데, 다시 공식을 사용하여 식을 정리하여 주면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유 벡터를 구한 것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이게 PCA가 됩니다. 3주차의 목차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토리얼 애널리시스인데, 직역하자면 이제 요인 분석이라 하고, 이제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를 붙어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여 이 요인들을 통해 변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동대 데이터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격 평가 학문 설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수의 요인을 이렇게 추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은 이처럼 관측이 가능한 이런 변수로부터 관측이 불가능한 변수를 추출하는 데 이용되고, 측정 가능한 변수로부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해석 가능한 소수의 요인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직역하면 독립성분 분석입니다. 독립성분 분석은 다변량의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하부 성분으로 분리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이렇게 노랫소리와 말소리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면 두 마이크의 겹친 소리가 녹음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 독립적인 소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파악하고자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 독립성분 분석의 목적입니다. RSPCA는 이제 이소한 주성분 분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인 PCA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PCA의 단점이 모든 입력 변수의 선형조합이라는 점인데, 이 희소 주성분 분석은 역 입력만 변수를 포함하는 다른 선형조합을 찾아 그 희소한 변수만을 포함하는 선형조합으로 차원 축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다양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 원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로만 이제 입력 변수를 두고, 입력보수를 포함하는 선형조합을 찾아내게 되면 이로 인해 특정 DNA만 분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스파르스 PCA입니다. 논리니어 PCA 이거는 비선형 PCA인데 PC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할때 사용되는 변수와 데이터들은 그 상관관계가 각자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데이터들의 분산이 항상 선형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 비선형 주성분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 원래 사용하는 저희가 PCA가 이 파란 선이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곡선을 그리면서 분포되어 있으면 이 빨간 선이 비선형 PC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로버스트 PCA입니다. 이게 PCA가 널리 사용되지만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로버스트 PCA는 노이즈에 대해 더 강력한 PCA의 변형입니다. 로버스트 PCA의 목표는 이렇게
b는 a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을 저희가 이렇게 a 노이즈가 적은 이미지 그리고 e 노이즈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게 로버스트 PCA입니다. 모두 차의 목표입니다. 선형 모델, 선형 핵이, 로지스틱 핵이, 일반화 선형 모델 이렇게 각각의 의미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선형 모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크게 보면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모델이 선형인지 아니면 비선형인지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왼쪽이 선형이고 이게 비선형 모델인데 최근 딥러닝 기술에서는 이제 비선형 모델이 많이 사용되지만 만약 선형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제 선형 분석이 선형 모델이 더 효율적입니다. 선형 핵입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데이터 모델 생성 후 다른 입력 값을 넣었을 때 발생할 아웃풋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이 선이므로 데이터를 놓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찾는 분석을 저희는 선형핵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키와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하나 이렇게 끄어놓게 되면 그 키를 바탕으로 이제 몸무게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근사치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겠죠. A 데이터는 3만큼 손실이 발생했고 B 데이터는 1만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얼마나 있는지 구하려면 양수 음수 관계없이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제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손실을 구하는 것을 저희가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릅니다. 결국 선형 핵의 목표는 이 모든 데이터부터 나타나는 오차의 평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것인데 이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선형 핵에서도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나은 방법은 이렇게 손실 함수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 파라미터를 임의로 정한 다음에 변화시켜가며 손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핵이를 수행하면 기울기와 절편을 계속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얼마나 할 건지 이것을 정해줘야 되는데 파라미터를 계속 조정하다 보면 이렇게 값이 수정됩니다. 이게 한 1000번 정도 하니까 이 값이 약47 정도에 수렴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이상 하는 건 이제 시간 낭비겠죠. 이게 비슷하니까. 그리고 학습률을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학습률이 너무 커서 이게 파라미터가 듬성듬성 조정이 돼 있죠. 이 크게 설정을 하면 이제 최저의 값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약간 일을 빨리 하는 듯 대충 하는 느낌이죠. 그렇다고 학습률을 적게 설정하면 이제 적게 설정한 만큼 이제 최저값으로 수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도 최적의 값을 찾아 수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핵입니다. 핵이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어떤 범주의 속할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하고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해 주는 기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 시험 합격률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함수를 그려봤습니다. 선형 핵이를 사용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공부한 시간이 적으면 이제 시험에 통과 못하고 공부한 시간이 많으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획이 선을 자세히 보면 확률이 선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2시간도 안 하면 이제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0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로지스틱 핵이를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0과 1의 사이 값으로 그려집니다. 다음은 일반화 선형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선형 핵이 모델은 많은 경우에 매우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활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일반 선형 모델은 선형 성분, 연결 함수 및 분산 함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앞에 봤던 로지스틱 핵이가 이 일반 선형 모델에 해당이 되겠죠.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